자,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주님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수익보게, 여러분들 수익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그리고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과 처석필 정말로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은 주주님들이 이렇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3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도 응원 댓글도 정말로 많이 달아주십니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현재. 자, 제가 자료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건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요. 유명 경제방송 3프로TV라는 방송에서 오늘 새벽에 언급이 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과 그리고 EU에 이어서 멕시코, 칠레, 브라질도 중국에 관세 폭탄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 철강 쪽 제품의 최대 2배 인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입김 자체가 이제 멕시코, 칠레, 브라질을 통해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앞으로도 규제는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역시나 구리도 그러한 관점에서 더욱더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대한전선만큼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중국 규제로 인한 이 반사 이익을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받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대한전선은 전선 관련주의 대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수급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구리 선물 가격도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죠. 동시에 금하고 그리고 은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건 수요와 그리고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덩달아서 이 대한전선도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리값이 반도체 수출 이 금액과 비례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준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상승을 멈출 줄 모르고 있죠.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해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무조건 좋은 매수를 하셔서 우리 주주님들이 좋은 수익을 보셔야 한다. 게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 5시쯤 나옵니다. 5시쯤 나오는데 그것에 우리 주주님들이 또 대비를 해주셔야 한다. 그 대응 방법도 제가 내일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꼭 받아가세요.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반도체 수출량도 어마무시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수출량 꾸준히 증가해주고 있다. 역시나 비례해서, 그러면 비례해서 구리값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겠죠.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뭐가? 우리 대한전선이. 이러한 주식에서 수익 못 보는 건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대한전선 언급을 특히나 좀 많이 해드렸죠. 오늘 수급 관련해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조금 있다. 오늘은 좀 매도를 하셔서 우리 단기 투자하시는 주주님들은 손실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 잡아드리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기 때문에 수익 많이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 15%가 조금 넘는 수익을 보셨을 텐데 진실에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같이 수익 한번 쌓아나가 봅시다. 자, 아침에 제가 라이브 했던 거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차석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소식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현재 시각 56분, 7시 56분 지나고 있네요. 평소보다 좀 일찍 켰고 일찍 킨 이유 당연히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주가는 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시초가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린 뒤에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 계속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격 상당히 떨어졌을 때 오늘은 분명히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5월 22일 오늘 당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 개 있어요. 일단 전력 관련주들 그리고 전성. 자,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은 매도하셔야 된다, 단기 수익 보실 분들 오늘 매도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시간 매매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그냥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수익 잘 받아가시길 바래요. 제가 방금 라이브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 시기 그리고 매도 시기 문자로도 꾸준히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제가 5월 7일에 1차 매수 시점 알려드렸고요. 5월 10일에 2차 매수 시점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오늘도 라이브 방송과 문자 보내드렸고요.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건 그만한 소식과 타점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살짝은, 제가 욕심부리란 말 원래 절대 안 하거든요. 이번에 살짝 욕심부리시고 꾸준한 수익 쌓아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제가 제 개인 전화번호까지 오픈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서 이번에 대한전선 진짜로 좋은 기회인데 받아가서 수익 한번 제대로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로 문자 대한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필요할 때마다 한 통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매수시점 진짜 기가 막혔죠. 5월 7일에 1차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50% 정도 수익 좀 얻으셨겠고, 2차 매수시점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40% 정도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거 말고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랑 오래 같이 거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거래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꾸준히 1% 안쪽으로는 마감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 기준으로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번 달도 5월 아직 마감이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2% 안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수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는 다시 1% 쪽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랑 같이 꾸준히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못해도 3%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대한전선 진짜 책임지고 계속해서 매수 그리고 매도시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 능력껏 도와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설명 조금 드려보자면, 자, 일단 우리 대한전선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이에요. 전력 슈퍼사이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뉴스 소식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선박, 뭐예요? 선박 슈퍼사이클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조선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예민하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마침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우리 전선 슈퍼사이클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한전선에게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완성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지금 특히나 이 미국이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고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큰 반사이익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관련주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대한전선도 굉장히 좋은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대한전선 우리 주주님들 이번에 수익 진짜로 축하드리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언급드린 내용이 또 뭐였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AI 섹터가 존재하는 이상은 무조건 우리 전력 관련주가 무너질 수가 없다. 큰 상승 나와줄 것이라고 제가 정확히 15일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상으로도 정말로 근거가 좋다. 여러 근거들 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진짜로 완벽한 주식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도 정말로 좋은 상황이 생겼고, 이번에 신규로 진입하신 우리 주주님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있었던 전망보다 앞으로 있을 전망이 더욱더 좋은 주식, 그것이 바로 대한전선이다 라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줄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에서 수익 못 보는 거 너무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꾸준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대한전선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수익 얻고 싶다, 난 진짜로 수익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제가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놨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대한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에 문자 한 통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좋은 수익 좀 오래 가져가셔서 욕심 한번 좀 부려봐도 괜찮을 자리일 것 같아요. 진짜로 수익 축하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제가 꾸준히 영상 계속해서 많이 올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이 매집주도 알려드릴게요. 매집주는 제가 두 개 공유를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추천주, 매집주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